안녕하십니까, 백맷입니다. 드디어 2차 접종하러 가는 건데요, 원래는 다음 주에 접종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그 앞당겨서 딱 문자 와서 원래 연기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빠르게 맞기로 결정했어요. 일단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청 먼저 처리를 해서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1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요. 자, 2차 접종에는 이거 있네요. 1차 때는 이거 안 받았거든요. 이거 치우고장이라는 네임인데. 이거는 1차 때 받았던 건데요. 생각보다 잘 받았고. 아, 지금 신발인데 비가 들어오는 뒤에 왔어요. 비 오나? 아, 많이 시승기 찍을 때 이제 항상 이거 차고 다닐까 보네요. 아, 온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원래 15분에 나오기로 했는데 저는 또 몰라가지고 1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잠 좀 자고 봐야겠습니다. 현재 아무 이상 없고요. 이따 저녁 때 다시 영상 찍을 겁니다. 지금 접종한 지 꽤 지났거든요. 예를 들면 5시간 이상 지나면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단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1차 때처럼 그런 이상도 없고요. 뭐 아까 주사 맞은 부위 여기 팔 미세하게 아픈 거 빼고는 없네요. 아까 잠도 잘 잤고 내일 아침은 집에서 먹고요. 점심때는 나가서 또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나왔고요. 아까 증상이 약간 있었는데 그렇게 심한 증상은 아니고 지금 나오면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1차 때는 겪지 못한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나왔고요. 점심 먹으면서 또 먹방도 찍어야죠. 맛있게 먹고 나올 넓은 거 먹으면 좋지. 근데 바로 나와서 뜨겁다 이게.
물 좀 줄까? 아니 그냥 하는 거야. 나 들어가야 돼. 이게 아빠도 같이 먹었어. 다음에 진짜 건두부 먹자. 내가 오늘 순두부는요 아까 뭔가 백신 맞았잖아. 백신 맞았잖아. 물렁물렁한 게 나을 것 같아. 딱딱한 거 보다. 얼마 그냥 없더라. 뭐 1차 때 그냥 증상 어땠는지 그거 말고는 없더라. 근데 뭐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이제 화이자한 젊은 사람들 이용하려고 조심해라. 하나 가르쳐줄 거. 아프고 그러면 응급실 가라 뭐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응급실 가라 그런 얘기 봐. 이 차는 뭐 증상이 없었으니까 1차 때 아무 말 없었나 봐. 난 이따가 공깃밥도 하나 먹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무엇보다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그 타이레놀 먹었잖아. 뭐 좀 그림 나가 집에서 땀 흘리는 거 같아. 아빠 정말 괜찮아? 이상한 게 이게 느낀 사람은 다른가 봐. 여기요.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무섭다. 아 그렇지, 이거 여기 있었지. 아 맞다, 그리고 엄마가 아까 뭐 순두부 사오라 했었잖아. 딱딱해요 느낌이 사실. 딱딱한데 근데 앞에서 봤을 때 확실히 여성미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랑 앞이랑 확실히 일단 뭐 진짜 짧긴 짧고 그래서 개성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흰색 말고 편집을 하고 나니까 아까 점심때처럼 둔해지는 그 느낌 있죠, 머리가. 그러니까 좀 무겁다 해야 되나? 그래서 타이레놀 지금 하나를 또 먹었고요. 그럼 이렇게 오늘 하루는 부활째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편집했던 게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컷 편집만 해뒀으니까요. 뭐 대사야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모레쯤 한번 다 처리할 거니까요. 타이레놀 먹고 나서 또 괜찮아졌네요. 아무튼 푹 쉬고 내일 능곡설비 한번 가볼까요? 안 아프다면 말이죠. 오늘은 아방이가 안 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초코 만들래. 초코 만들래. 오늘 첫 출근을 했었고요. 그 전까지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팔도 괜찮고
보시는 것과 같이 편집도 인코팅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걸로 끝내기엔 그래서 한 달간 기록을 할 거예요. 와, 토크가 좋으니까 네. 바퀴가 약간 좀 지금 팍 도는 소리는 들린 것 같아. 앞모습 봤을 때 생긴 거는 그냥 G80처럼 생겼는데요. 평범하게. 이것으로 백신 브이로그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기록했는데 지금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팬맷이었습니다.